9월 7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네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나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의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더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말씀으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중요한 건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발자국을 남긴다는 거죠. 뒤돌아보면 삶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발자국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아니, 어떤 발자국을 남기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떤 발자국을 남겼는지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남겼던 발자국은 실수의 연발하는 그런 발자국을 남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요, 사라를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오늘 다시 그랄의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도 아비멜렉에게 예쁜 사라를 보고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라고 속였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함정은 아브라함만 빠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빠집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렵고 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으로 아비멜렉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사라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라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뭐합니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방 왕이었던 그는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꿈에 나타난 얘기가 개꿈이야라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믿음의 발자국들을 남기고 살아가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묻고요.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봐다 했다는 걸다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뭐가 합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고 또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취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발자국에 실수의 연발의 발자국을 남겼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발자국을 남기고 선하게 아브라함에게 선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대를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비멜렉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라 때문에 마쳤던 아비멜렉과 남편, 아내와 여종의 태음이 열려서 출산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상충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막혔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나에게 선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악을 대했지만 선대하고 나갔더니 그것이 나의 복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원리를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겠죠. 악으로 갚았지만 선대할 때 하나님이 더큰 복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발자국을 남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득 찬 발자국을 남기고 계십니까?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돌려준 아비멜렉과 같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발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자국은 아브라함 같이 실수를 연발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의 어떤 믿음의 발자국보다는 아비멜렉까지 결단하고 순종하고 즉시 돌려보내는 온전한 마음의 발자국을 남겨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런 믿음의 발자국, 사랑의 발자국, 소망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발자국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입니다. 오늘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발자국, 사랑의 발자국, 소망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믿음의 발자국, 소망의 발자국, 사랑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어물로 죽었던 저희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풍이 이만한 피해만 입히고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일터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서 오늘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발자국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입니까? 주님, 믿음의 발자국, 소망의 발자국, 사랑의 발자국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남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있습니다. 수술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이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진로와 학업과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가정을, 일터와 사업장을, 윤수일 목사를, 이재용 사모를, 예찬이, 예진, 예은을 지켜주시고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담재가 목사님과 예담장은 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